오늘 뉴스뱅크 정가 말말말은 저희가 외교안보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 말부터 보실까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조준, 장전, 영어는 우리 김정환 앵커가 읽어주시죠. Locked and loaded. 야. 그러니까 조준이 됐고 장전이 됐고 우리는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을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가 연일 이제 이런 폭풍 트위터를 날리고 있는데요. 직접 워싱턴의 뜨거운 북한을 향한 분노의 기류 한번 들어보시죠.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m not like the other administration that would say we're going into Mosul in 4 months.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자, 김동혁 교수께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례 없이 말이 세지고 위기가 좀 고조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싸움이다. 뭐 말싸움이다. 라고 네. 이제 보이고요. 예.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말 자체는 상당히 뭔가 정제되지 않은 말, 오히려. 예. 예, 오히려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제가 뭐 북한 편을 드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예. 오히려 뭐 북한 쪽이 오히려 정제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 상당히 예. 계획되는 말이 되고 트럼프가 하는 말 자체는 즉흥적이면서 네. 예. 오히려 참모들이 네. 트럼프를 말리는 네. 그런 형상. 아니 실제로 그 분노와 화염이라는 발언은 애드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에 보좌관들과 조율된 발언이 아니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예,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북한을 자극하면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선제 공격, 뭐 핵 폭격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네, 저는 많이 하기도 했죠. 예. 네. 북한의 괌 주변 타격 가능성은 네.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타격 가능성. 예, 북한이 괌 주변 타격 가능성은 네. 여전히 열려 있다. 예. 저는 아, 예. 그 발표를 하는 그 자체가 예. 전혀 그냥 단순히 블러핑이라죠. 이제 예.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어느 시점에는 할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뭐 무작정은 아니고요. 네. 어떤 그 변곡점이 있지 않는다면 저는 하겠다는 예.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했다고 보고 네. 있고요. 반면에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저는 오히려 좀 블러핑 예, 블러핑적인 예.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예.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어떤 예. 그런 비계획적인 어떤 이 마태형 차원이 좀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우려스럽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갈 것이냐는 예.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 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박 교수님 저기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의 괌 주변으로 미사일을 퐁퐁퐁퐁 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북한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괌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 그 계획 자체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 이 괌 예. 우리가 이제 국제법적으로도 봤으면 예. 괌에 정확히 타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괌에 미국의 영해를 타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30에서 40킬로니까 그렇죠. 예, 정확히 영해 공해상으로 네네.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옵션, 군사적인 네. 선택이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미국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이 한반도가 아니고 예. 이라크라든가 다른 쪽이라고 하면 아마 고민이 적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다. 근데 이 한반도라는 예. 지역은 사실 한미 여러 가지 협정이라든가 우리 한미 관계도 예, 예. 있고요. 또 예. 중국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예. 또 트럼프가 말 자체만 갖고 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미국이 더 고민스러운 부분. 이것을 북한은 상당히 계산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국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북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한번 봐야겠죠. 예.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애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영리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괌 포위 사격이라고 하는데 예. 계획이에요. 계획이라고. 네, 계획이죠. 네.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 보고를 김정은이 채택했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예. 그때 되면 알겠죠.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공해 쪽에 뭐 북한이 사격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한번 그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해 얘들이 떨어뜨릴지 괌에 떨어뜨릴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는 아, 잘못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잘못해서 네. 잘못하지 않고 간에 그건 얘들이 말로 속이고 실제 예. 실제 괌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예. 북한이 괌에 떨어뜨릴지 공에 떨어뜨릴지 예. 북한의 선의에 믿고 맡긴다는 건 예. 안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럼 뭐냐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위 니들 이거 선전포고다. 선전포고다. 네. 아 이건 남의 나라에다가 그쪽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쪽에다 미사일 쏘는데 이게 네. 선전포고 안 썼거든. 자 실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네. 자 괌에 보면 그 행동 요령을 주정부 괌 정부에서 네.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보고 있으면 뭐냐면요. 이게 내용이 네. 핵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관한 내용. 핵 공격 시 대응 메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광 보지 말아라. 네. 대피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24시간 버텨라. 네. 이거는 핵 공격 나서 방사능 낙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 말은 몽고하니. 네. 몽고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괌에 북한이 포위 사격이고 뭐건간에 이건 핵 공격이다. 네. 그럼 이게 있습니다. 자 미국이 네. 자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미국이 좀 정제가 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핵 전략을 시작한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예. 핵을 유일하게 써본 국가가 미국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한반도에 관한 핵 전쟁 계획은요, 미국이 예. 이미 50년대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뭐 트럼프가 지금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 미국이 핵 타격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공격에 있어서 예. 선제 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first use라고 예. 하는데 예. 대부분 국가들은 핵 선제 타격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non first use인데 예. 미국은 이거를 유보했어요. 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예. 핵을 먼저 맞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외신, 또 미국뿐만 아니죠. 국제사회의 그 유명한 외신들이 속속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내놓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뉴욕타임스에서 내놓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번부터 보죠. 일회성 선제 타격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회성 타격으로 해서 김정은의 정권을 오금을 저리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뉴욕타임스가 하나의 시나리오 내놨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명확한 징후가 있어야 되는 예. 것이 네. 그렇지 않으면 예방 타격입니다. 그 이제 선제 타격이 프리엠티브와 프리벤티브가 다르니까요. 예. 어떤 경우도 선제 타격이 되는지도 불명확하고 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 뭐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물론 미국이 상당 부분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북한이 지금 나오는 뭐 북한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에 50년의 계획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계획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북한이 더 치밀하다는 거죠. 북한이 그러면 네. 지금 치밀하다. 예. 12월을 12형을 가지고 괌을 예.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짤 때 네. 그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짰느냐? 그러진 않았죠. 예, 분명히 네. 저는 아주 치밀하게 짰을 것이고 네. 발생 가능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디시전 트리라고 그러죠. 네. 예, 의사 결정 트리를 가지고 의사 결정 나무라고 하죠. 네.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저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이 국면 자체에 저는 불리한 것이 미국이냐 북한이냐는 맞죠. 북한이냐? 저는 훨씬 더 미국이 불리하다고 봐요. 미국이 불리하다. 예, 괌을 만약에 타격을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이 상황의 관전 포인트가 북한이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포인트, 전쟁이 날 것이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사실 더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숨겨진 관전 포인트인데 그러면 날라오는 미사일이 실제 날라온다고 했을 때 미국이 과연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사드로. 사드든 이지스의 함정의 SM이든 막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건 숨겨진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아까 말씀했을 때 공격했을 때 북한이 공격했을 때 미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있을 수는 없죠. 없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같이 선제 타격을 하든 아니면 후속적으로 타격을 하든 어떤 타격을 하든 그러면 한국 서울이라든가 이쪽에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북한이 네 발 쏘지 아직 세 발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발을 북한이 쏠 때
축구로 이야기하면요. 네. 페널티골 찰 때 내가 어느 쪽을 쏘게 차겠다고 골키퍼한테 아리켜 주고 쏜 거예요. 차는 거예요. 네. 네, 나 네 번 쏘. 아, 북한 입장에서. 네, 북한 입장에서. 예. 네. 골인데 골키퍼는 한 명이 아니라 앞에 네. SM도 있고요. 네. 예. 사드 골키퍼도 다 막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번 차는데 그 네 번 중에 과연 몇 번이 들어가야 북한이 이긴 거고 네. 몇 번을 막아야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골만 들어가도 미국이 지고 네. 북한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사실 이거는 국제사회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팔짱을 딱 끼고 네. 북한이 한번 싸주기를 바라고 네. 또 그걸 과연 미국이 막을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관전 포인트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네. 미국의 자존심과 근간을 기흔들 수 있는데 네. 이것을 미국이 과연 모를까요? 이 국면까지 안 가려는 어떤 이 변화 포인트를 만들려는 가능성이 아니 그래서 낮다. 북한이 이제 영문으로 뭐 사드 그러니까 뭐 마치 엔벨로핑 파이어다. 그러니까는 이걸 휘감는 무슨 화력으로 괌을 놀라게 하겠다고 했지만 양 위원님. 예. 사드나 뭐 미국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북한이 괌 영토를 향해서 물론 그 주변의 바다겠지만 속성부착을 당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네.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ICBM 능력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ICBM 저 상당히 그 능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네. 실전 배치도 안 된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요. 자, 그다음에 핵 전력으로 치면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전쟁을 수행한다. 이거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뭐 김일성이처럼 뭐 솔방울로 술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도 예. 도저히 예. 솔방울로 술탄 도저히 경계가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요. 왜 그럼 북한이 이렇게 허세를 피우고 있느냐라는 예. 것 자체는 여기서 이게 너무나 북한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거죠. 네. 뭐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던짐으로써 마치 북한이 핵무장을 한 국가인 것처럼 느낌이 들고 네. 마치 미국을 위협한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본인의 네. 몸값을 네. 어떻게 보면 몸값, 높이는 거죠. 올리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북한이 여태까지 해온 스테이지 세팅. 아니요. 스테이지 세팅이에요. 뭔가 하면 예. 이제 무대로 나오려는 겁니다. 무대로 네.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딱 아, 나는 미국과 핵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국가. 네. 미국이 우리를 떠는 국가라는 네. 그런 자신의 위상설정, 소지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소위 어떤 협상이라든가 나중에 대화에 나갔을 때 좀 더 예.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걸로 볼 수 예. 있고 그다음에 또한 자꾸 이렇게 괌 사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고 싶은 다른 것들 네. 그래서 SLBM, 신형 SLBM 발사라든가 아니면 6차 핵실험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전략적 기동할 수 있는 범위 네. 소위 우리가 성동역서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지금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네. 겁니다. 네.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낄 만큼 저희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도 느끼고 긴장도 하는데요. 미국 폭스뉴스에 또 출연한 미 공군 예비역 장성 입에서 저희들에겐 생소한 크롬돔 전략 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15분 만에 북한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 서울을 공격한다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크롬돔이라는 것은 예. 과거 이제 1961년도 미국과 소련 간에 네. 이 핵전쟁, 핵위협이 있을 때 예. 항상 B-52가 공중에 예. 대기를 했습니다. 네. B-52 폭격기는 네.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비원비하고 랜서는 예. 핵 장착이 안 됐는데요. 예. 뭐 속도도 그렇고 그 당시엔 최고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맞게 되면 네.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순간 공중에 떠 있는 이 B-52가 네. 그냥 소련의 숙제 바선을 만들어 버린다는 네. 그 공중에 떠 있는 핵 억제 자체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B-52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 잠수함뿐만 아니라 아. 상당히 많은 네. 이 토마호크 미사일뿐만 이런 것들이 예. 상시 오픈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상대방이 공격한다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에 그냥 지우개로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예. 좀 더 이제 민머리를 만들어 민머리 네. 예, 민머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아. 거죠.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크롬돔 작전이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근데 네. 전제 조건이 달린 거죠. 서울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괌의 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괌 사격을 하게 되면요. 네. 그 안에 재래식 폭탄도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 더미탄. 더미탄. 네, 그냥 네. 더미탄을 집어넣고 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단 그 탄두의 주변에 네. 아마
데코이라고 하죠. 아, 기만체. 예. 예. 기만체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보면 맞추기 어렵게다 생각하지만 떨어지더라도 뭐 핵이 아니라 이런 예. 나름대로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제 조건들을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서울을 공격하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는 것은 한반도고 예. 수천 명은 맞아요. 죽는 것은 한반도라 얘기했습니다. 예. 북한이 이 말을 또 북한 스스로가 조선노동 노동신문에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만약 정말 이런 사건이 나서 미국이 평양을 타격한다든가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요. 네. 한 발이라도 이렇게 날아와서 복잡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한미동맹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위험해진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그래서 선제 타격론자들이라든가 일명 공격을 해야 된다. 미국이 예.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저는 물론 응징 그러니까 만약에 네. 괌이 직접 맞았다면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저는 참을 예. 수 없습니다. 우리 네. 서울이 먼저 받았다고 예. 당연히 응징해야죠.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 먼저 성급하게 한다는 것은 예. 오히려 저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저는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물론 이제 공해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또 벗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서로의 몸값을 높이다가 누군가 평양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또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역대 우리나라 이제 이거 핵위기나 북한 네.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 항상 그 봐온 절차를 보면 실제 이제 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아까도 네. 야옹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네. 노린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예. 북한이 그 50년 동안 하는 짓이 보면 네.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타협을 하고 뭔가 얻어낼 거 얻어내면서 또 한 번의 시간을 벌고 네. 그다음 또 개발을 했다가 또 이제 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한 번에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왔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북한이 지금 전략이라는 것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괌의 궤적까지도 이야기하는 어떤 네. 최대한의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 놓고 예. 본인들이 어떤 적절한 시점에 뭔가 대화의 카드를 분명히 내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도 뭐 대화를 해라라고 뭐 이렇게 압박도 있을 거고 한데 네. 또 이것 자체가 결국은 북한의 어떤 논제 우리가 또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 네. 북한은 뭔가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되어버리고 ICBM 보유국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또다시 대화를 한다라면 그 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대화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그냥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당위론만 네.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네. 북한은 항상 그걸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해 왔다는 것이죠. 네.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별로 없었던 네. 것이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무조건 대화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저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본다면 네. 자, 저희가 마지막 말 한번 보겠는데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중 정상통화. 어저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건데 그 정상통화. 한반도 긴장 해소 계기가 되길. 김동욱 교수님.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왠지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조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예. 표현입니다만은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예. 안타까워요. 네. 무책임한 발언일 예. 수도 예.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예. 저는 뭐 지난 그 베를린 구상도 네. 했고요. 지금 또 우리 대화 제의도 했는 게 상당히 네. 시기적절했던 예.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네.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은 사실 그 차관보라든가 대북 예. 정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 선발이 안 돼 있거든요. 주한 미 대사도 없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부분이 예. 많이 있죠. 아태 차관보도 네. 그렇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한테 아웃소싱을 주는 예. 거죠, 사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중국한테 던지지만 중국은 사실 네. 그거를 바꿔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예. 자신의 네. 이익을 챙기면서 수단화해버리는 네. 것이지 네. 완벽하게 핵 문제에 대한 분명히 있고 또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이견차가 네.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8.15가 곧 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8.15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세 분이 각자 영역에서 또 이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30초 내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게 그동안 그 대북 정책에 네. 우리가 지금 대화만을 자꾸 이제 그 어떤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어떤 면에서 온다면 북한에 대한 좀 단호한 입장들을 단호한 건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제3자 같은 일은 우리의 문제인데 사실은 네. 이 괌 공격하는 게 어떻게 미국의 문제겠습니까? 아하, 예. 바로 그 공격하는 이유가 뭐 우리의 증원군을 못 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걸 예. 무슨 뭐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하지 말고 네. 우리의 문제다. 자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김 박사님 어떤 메시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이 네.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병행이란 단어는 정말 병행되어야 되지 지금 예. 병행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가 우선이고 대화는 아직까지 환경이 아니다. 예. 조건이 갖춰진다. 이거는 네. 병행이란 단어를 쓸 수 네.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지금 대화 채널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8.15의 네. 메시지 자체가 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국면에 타이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하나는요. 특사가 가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다음 밀사가 가는 방식이 있고요. 네. 하나는 물 밑에서 비밀 대화를 하는 방식이 예.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아,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미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제재나 대화, 강력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예. 조건은 대화,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미국을 뭐 대신한다기보다는 미국에 앞서서 예. 저는 오픈해서 예, 특사를 보내겠다는 과감한 어떤 대통령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국 사님은요. 예, 자 보시면은 예. 자 괌 얘기 꺼냈습니다. 예. 이게 보면 되게 세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북한도 지금 한계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뭐냐면 여기서 자꾸 대화하면서 예. 여기에 되려 목매일 경우에 예. 우리가 원하는 정말 바탕에서 대화하기 어려워질 예. 수 있다. 예. 조금만 침착하게 네. 그 대화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소위 미국이 위협받는 상황 결국 동맹이란 것은요 네.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도와줘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런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그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한보 환경이 전례 없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결이 나든 제대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8.15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고다. 선전포고다. 네. 아니 이건 남의 나라에다가 그쪽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쪽에다 미사일 쏘는데 이게 네. 선전포고 안 쏘거든요. 자 실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네. 자 괌에 보면 그 행동 요령을 주정부 괌 정부에서 네.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보고 있으면 뭐냐면요. 이게 내용이 예. 핵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관한 내용. 핵 공격 시 대응 메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광 보지 말아라. 예. 대피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24시간 버텨라. 예. 이거는 핵 공격 나서 방사능 낙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 말은 네. 몽고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괌에 북한이 포위 사격이고 뭐고 간에 이건 핵 공격이다. 예. 그럼 이게 있습니다. 자, 미국이 예. 자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미국이 좀 정제가 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핵 전략을 시작한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예. 핵을 유일하게 써본 국가가 미국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한반도에 관한 핵 전쟁 계획은요. 미국이 예. 이미 50년대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뭐 트럼프가 지금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 미국이 핵 타격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공격에 있어서 예. 선제 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퍼스트 유저라고 예. 하는데 예. 예. 대부분 국가들은 핵 선제 타격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퍼스 유즈인데 예. 미국은 이거를 유보했어요. 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예. 핵을 먼저 맞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외신, 또 미국뿐만 아니죠. 국제사회의 그 유명한 외신들이 속속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내놓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뉴욕타임스에서 내놓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번부터 보죠. 일회성 선제 타격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그 계획 자체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 이 괌 예. 우리가 이제 국제법적으로도 봤으면 예. 괌에 정확히 타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괌에 미국의 영해를 타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30에서 40킬로니까 그렇죠. 예, 영해 공해상으로 네네.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옵션, 군사적인 네. 선택이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미국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이 한반도가 아니고 예. 이라크라든가 다른 쪽이라고 하면 아마 고민이 적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한반도라는 지역은 사실 한미 여러 가지 협정이라든가 우리 한미 관계도 예, 예. 있고요. 또 네. 중국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예. 또 트럼프가 말 자체만 갖고 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미국이 더 고민스러운 부분 이것을 북한은 상당히 계산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국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북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예. 이게 보면은 이 애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영리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괌 포위 사격이라고 하는데 예. 계획이에요. 계획이라고. 네, 계획이죠. 네.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 보고를 김정은이 채택했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예. 그때 되면 알겠죠.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공해 쪽에 뭐 북한이 사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실제 한번 그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공해에 얘들이 떨어뜨릴지 괌에 떨어뜨릴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아, 잘못해서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잘못해서는 네. 잘못하지 않고 간에 그건 얘들이 말로 속이고 실제 예. 실제 괌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북한에 예. 북한이 괌에 떨어뜨릴지 공에 떨어뜨릴지 예. 북한의 선의에 믿고 맡긴다는 건 예. 안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 예. 그럼 뭐냐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위 니들 이거 선전기 네. 트럼프를 말리는 네. 그런 형상? 아니 네. 실제로 그 분노와 화염이라는 발언은 애드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에 보좌관들과 조율된 발언이 아니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예,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북한을 자극하면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선제 공격, 뭐 핵 폭격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네. 저는 많이 하기도 했죠. 예. 네. 북한의 괌 주변 타격 가능성은 네.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타격 가능성. 예, 괌 북한이 네. 괌 주변 타격 가능성은 네. 여전히 열려있다. 예. 저는 아, 예. 그 발표를 하는 그 자체가 예. 전혀 그냥 단순히 블러핑이라죠. 이제 그러니까 예. 그 말로만 하는 게 네. 아니라 예. 실제 어느 시점에는 할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뭐 무작정은 아니고요. 네. 어떤 그 변곡점이 있지 않는다면 저는 하겠다는 예.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했다고 보고 네. 있고요. 반면에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는 오히려 좀 블러핑 예, 블러핑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예.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어떤 예. 그런 비계획적인 어떤 이 마태형 차원이 좀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우려스럽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갈 것이냐의 예.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 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박 교수님 저기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의 괌 주변으로 미사일을 퐁퐁퐁퐁 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북한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괌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네.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회성 타격으로 해서 김정은의 정권을 오금을 저리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뉴욕타임즈가 하나의 시나리오 내놨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명확한 징후가 있어야 예. 되는 것이 네. 그렇지 않으면 예방 타격입니다. 그 이제 선제 타격이 네. 프리엠티브와 프리엠티브는 다르니까요. 예. 어떤 경우도 선제 타격이 되는지도 불명확하고 예.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 뭐 네.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물론 미국이 상당 부분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북한이 지금 나오는 뭐 북한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에 50년의 계획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계획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북한이 더 치밀하다는 거죠. 북한이 그러면 네. 지금 치밀하다. 예. 화성 12호를 12형을 가지고 괌을 예.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짤 때 예. 그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짰느냐? 그러진 않았죠. 예, 분명히 예. 저는 아주 치밀하게 짰을 것이고 예. 발생 가능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디시전 트리라고 그러죠. 네. 예, 의사결정 트리를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죠. 네.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저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이 국면 자체에 저는 불리한 것이 미국이냐 북한이냐는 봤을 때 저는 훨씬 더 미국이 불리하다고 봐요. 미국이 불리하다. 예, 괌을 만약에 타격을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이 상황의 관전 포인트가 예.
북한이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포인트, 전쟁이 네. 날 것이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예. 사실 더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네. 두 번째 관전 오늘 뉴스뱅크 정가 말말말은 저희가 외교안보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 말부터 보실까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조준, 장전, 영어는 우리 김정한 앵커가 읽어주세요. Locked and loaded. 야. 그러니까 조준이 됐고 장전이 됐고 우리는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을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가 연일 이제 이런 폭풍 트위터를 날리고 있는데요. 직접 워싱턴의 뜨거운 북한을 향한 분노의 기류 한번 들어보시죠.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m not like the other administration that would say we're going into Mosul in four months.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자, 김동혁 교수께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례 없이 말이 세지고 위기가 좀 고조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 대 말 싸움이다. 뭐 말 싸움이다 라고 네. 이제 보이고요. 예.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말 자체는 상당히 뭔가 정제되지 않은 말, 오히려 예. 예, 또 오히려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제가 뭐 북한 편을 드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예. 예. 오히려 뭐 북한 쪽이 오히려 정제돼 있고 네. 계획되어 있다, 상당히 예. 계획되는 말이 되고 트럼프가 하는 말 자체는 즉흥적이면서 네. 예, 오히려 참모들이